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되레 화를 내는 것일까요? 되려 화를 내는 것일까요? 맞다고 생각하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되려 화를 내다, 되레 화를 내다. 와, 이거 헷갈리는 걸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써내려가는 전문의들. 되려 아닌가?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왠지 함정인 것 같았어. 머리를 써서 그래, 이제. 지금 다섯 분이 합쳐내셨어요. 와, 혼자 틀린 거 아니야? 너무 잘한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집적대는 파리를 손으로 내리쳤다. 집적대는, 집적대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번에도 거침없이 써내려갑니다. 직접대다, 직접대다. 과연 다섯 명의 의사들은 정답을 맞혔을까요? 어디 어디? 배가 갈렸네요. 오, 이번에 4-1로 나뉘었거든요. 저 이거 예전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틀렸다고 생각. 했는데 저게 맞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하게 뭔가 집적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해서 다들 또 집적으로 쓸 거예요. 그렇지만 정답은 집적. 심리적입니다. 정답은 집적입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기억력 좋으시다. 점점 틀린 개수가 늘어나면서 전문의들 표정이 심각해졌는데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맞춤법 맞추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전문의들. 어쨌거나 맞춤법을 완벽하게 잘하는 전문의는 없었다는 조금 안타까운 후문입니다. 흔하게 쓰는 말인데 한 번도 이제 글로 써본 적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앞으로 또 말을 할 때 참고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뭐 진단서를 쓰거나 서류를 쓸 때도 맞춤법 틀리지 않게 잘 맞춰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켰을 때 뭐 표현의 정확도나 편의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키면 좋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사실 저도 틀릴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맞춤법에 관심을 갖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다 보니 맞춤법에 도가 텄다는 박선주 달인. 마지막 할 말이 있다는데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항상 응원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연말이니까요,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지인분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인에게 배운 맞춤법으로 연하장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